제가 직원 담임 그만두고 일이 제가 하던 것보다 조금 많아지면서 최근에 실수를 좀 약간 잡고 하니까 상사가 피드백을 좀 이제 여러 차례 강화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려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막상 몸으로는 이제 그게 그 피드백을 받으니까 좀 의욕도 다운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불평불만 안 한 것 같은데 몸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상대방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를 100%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질량의 법칙이 들어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해요. 식당에 일을 하는데 나는 식당에 가서 한 10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하는 일에 에너지 질량이 낮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를 해야지만이 다른 질량은 내가 조금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무직이 있는데 나는 하루에 한 5시간만 일을 해도 나는 그만한 월급이 좀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5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그만한 질량의 일을 지금 한 거라.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10시간을 해야지만 이 5시간 사무직에 하는 사람하고 질량이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질량 있는 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량이 높은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결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질량 있는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늘어나냐면 시간이 자꾸 늘어나. 하는 일도 더 많아진다니까. 왜? 그걸 해야지만 내 질량이 지금 채워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질량 있는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내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실력이 좀 딸린다는 생각도. 그렇죠. 근데 내 실력이 좋으면 분명히 질량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찾아서도 해야. 또 그런 일이 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자꾸 시간을 가고 있는데 내가 머물 자리가 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질량 있는 일을 못하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냐면 정확하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시간의 양이 전부 다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뭘 지금 나한테 지금 주는 표적이냐면 질량 있는 일 해라. 질량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되니까 네 실력을 지금 최고라고 지금 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것도 자연이 주는 표적이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강의를 많이 듣고 나서 내 영혼의 질량을 채워야 되죠. 영혼의 질량을 채우면요. 내 하는 일이 달라져요. 자연이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맞다댈 거거든. 근데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가 그만한 지금 질량 일을 못하면 시간은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만한 일이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질량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은 어떻게 돼요? 시간의 양을 갖다 더 늘리는 거지. 그럼 일하는 양도 더 늘어나요. 그럼 내 질량이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는 일이 줄어들죠. 시간도 축소가 돼요. 시간도 축소가 되는데도 월급은 똑같이 받아가요.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가죠. 이것도 내가 자연이 나한테 주는 표적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내 질량을 좀 점검할 수 있겠죠. 내가 좀 뭐 부족한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자꾸 일이 막 좀 많아지네. 많아지는 것보다도 내 질량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야 되니까 내 모자란 것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있으면요. 희한하게 일이 줄어든다니까. 그러면서 내 질량 있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임무가 들어와. 오케이? 그렇게 받으면 되죠. 그죠? 그걸 모르면 나한테 왜 일이 많지? 갑자기 왜 일이 많아지지? 시간의 양이 증가하지? 이렇게 내가 탓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원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풀어주잖아, 멘토는. 자연이 나한테 표현해주는 표적이다. 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시간도 줄어들고 일의 양도 줄어들어요. 왜? 질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고질량 일을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육신에 필요한 비타민, 영양가를 채우려고 하면은 저 육고기 소고기를 갖다가 몇 점만 먹으면요. 그냥 하루에 에너지 질량 다 차. 근데 내가 소고기 갖다 세 접을 내가 먹었잖아요. 세 접을 먹었는데 그 에너지 질량 갖다가 막 풋대기로 채우려고 하면요. 한 트럭 먹어야 돼. 그래 에너지 질량이 찬다니까. 그럼 질량 좋은 사람이 질량 좋은 일을 하면요. 내가 조금만 하더라도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거라. 근데 내가 질량이 안 좋고 질량 낮은 일을 하면요. 이 낮은 일을 하면서 내 질량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24시간 식당에서 아니면 길거리 청소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몸으로 힘든 일을 하잖아요. 왜? 질량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도 어떻게 해? 환경도 내 질량에 맞게끔 온다는 거지. 내 질량이 좋아지면 정확하게 일이 줄어들어요. 시간도 줄어들어요. 왜? 고질량 일을 하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밤늦게 12시가 넘긴 경우가 많은데 한 번씩 이제
와이프가 12시 넘으면 본인 기운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빨리 일찍 자고 다음날 할 일을 해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은 회사 간다고 다른 거는 하지 못하고 헐레벌떡 그것만 하고 저녁엔 좀 뭐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제 할 거를 좀 한다고 좀 늦게 자는 편이거든요. 아직 당장은 뭐 아침부터 이렇게 패턴을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좀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 좀 제가 저녁에 뭐 공부하는 뭐 전법도 듣기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여러 다른 공부한다고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변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는 패턴대로 뭐 저녁에 뻘쭘거리 안 하고 그래도 나름 제 생각으로는 뭔가 실력 이루기 노력하니까 그래도 이 패턴을 좀 유지하게 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자연의 근본 법칙에 맞게 하는 거죠. 네. 억지로 이렇게 하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지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 내한테 맞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발 툭 던져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억지로 가는 거잖아. 억지로 가는 게 내 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 거는 맞는데 내 건 아니에요. 그럼 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 요 자연의 근본 법칙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죠? 내가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으면 저녁에 열심히 하면 되죠. 어떤 사람 일찍 자야 되고 어떤 사람 저녁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저녁에 내 패턴이 맞으니까 저녁에 내 할 일을 하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고수하는 게 이제 또 고집이 될까봐 또 상대방을 얘기하는데 그 말을 쳐내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또 그 다른 형태의 고집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니죠. 고집 부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쪽으로 좀 강하다는 거지. 고집 부린 게 아니거든. 근데 상대가 봤을 때는 고집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고집 부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가 고집을 안 부리게 만들려고 하면 네가 나를 갖다 이해시켜가지고 내가 변화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내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와서 뭐 하라는데 그러면 내가 안 한다고 내가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기분 나쁜 거잖아. 내 말 안 들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뭘 하냐면 저 사람 엄청 고집세다 하거든.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나는 고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패턴이 여기 맞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대가 나를 일을 시키고 처리를 못하니까 상대가 봤을 때 나를 고집스러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신랑이 좋아가지고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버리면 나는 고집 안 부리고 내가 변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내를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고집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상대가 만들어내는 거라. 상대 뜻대로 안 되고 상대가 불편했을 때 저 사람은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 그래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고집 부린 게 지금 아니라니까. 저는 이제 고집 부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상대방을 또 이해를 못 시키면 또 그 사람은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 말이 계속 맞아요.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됐다고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비슷하니까 계속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상충이 되는데 누군가 한 명은 그 상대방 한 말에 수긍을 하고 좀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을 따라주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공부해야 하는 방향이 아 아니요. 꼭 따라줄 필요 없죠. 내 실력이 좋으면 내 실력이 꽉 차 있으면요 상대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간섭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 실력을 읽어낸 거거든. 내가 그 상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상대를 내가 딱 설명해서 일을 딱 시키잖아. 일을 시키면 저 사람 실력이 좋은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간섭하고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런 말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갖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저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그 실력이 좀 모자라네. 그럼 내 실력을 갖추는 거죠. 저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법을 찾아서 듣는 거야. 법을 자꾸 찾아들어가지고 내 실력이 좋아지면 다음에 저런 말 안 할 거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다시는 저런 말 내가 안 들을 수 있도록 내 모자란 실력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찾아서 듣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 사람 말 들어서 내 고집을 내가 안 피워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식대로 하면 되고 나는 내 식대로 하면 돼. 왜? 내 실력만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정확하게 바르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상대가 잣대로 됐을 때 내 식이 안 맞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고집센 사람으로 들어간 거지. 정확하게 두 사람 다 바르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멘토는 항상 그러잖아. 당신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이런 말을 절대 안 한다니까.
정확하게 돌이키기 바르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했는데 저 사람 말을 들으려 할 게 아니고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신량이 되니까 내가 법을 찾아서 다시 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다시 법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저 사람하고 문제를 자꾸 풀라거든. 여기서 문제를 찾아날라. 여기서는 절대 안 풀려요. 왜?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만한 에너지 신량이 내가 안 찼다는 거거든. 에너지 신량이 꽉 차면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들어와요. 간섭 안 한다니까. 네가 뭘 하더라도. 근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내 아직 실력이 모자란 거니까 이걸 풀라고 들게 아니고 법문을 찾아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는 이 사람하고도 안 부딪히고 이 환경하고도 안 부딪히고 내 에너지 실력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환경을 갖다 풀라고 그래. 안 풀린다니까 이게. 이걸 억지로 풀어나가는 거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공부하는 사람도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깝깝하고 어렵다, 버겁다 느껴지면은 이걸 풀라고 들지 말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한 2시간 들어도 안 되면 4시간 들어보는 거죠. 4시간 들어도 안 되면 내가 6시간 들어보는 거죠. 이 들어가가지고 내 시간이 지나면요. 요때 안 풀렸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법을 공부하냐면 내가 어렵고 깝깝하고 힘들면은 법을 찾아다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드는 거죠. 절대 안 풀려요. 못 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깝깝한 거거든. 그럼 깝깝하게 풀 수 있는 답을 갖다 어디에 해놨냐면 전부 다 멘토가 법문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럼 법문 들으면 되는 거죠. 법문 들으면 풀리게 돼 있다니까. 이걸 절대 풀라고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전부 이걸 다 풀라고 그래 지금. 내가 지금 깝깝하고 힘드니까. 이걸 당장 풀라 하거든. 다 이걸 네가 못 푼다는 것은 네 영혼의 신량이 아직까지 저 실력이 부족하니까 법문을 찾아서 다시 들으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자연이 나한테 표적 주나요? 그것도 표적 아니에요? 전부 다 표적이라. 자연이 주는 표적. 깝깝한 것도 표적이고 내가 상대가 부딪히고 내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표적이고 표적을 받았을 때는 공부하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 주는 표적이라니까. 그럼 법문을 찾아서 열심히 들으면 되죠. 들으면 다 풀리게 돼 있다면. 살아가면서 인생에 아무 고민도 없고 편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안 하죠. 계속 표적을 주면서 예. 돌아보라고 준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하게끔 돼 있어요. 멘토도 좋은 법문을 갖다 한마디 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끔 돼 있고 예. 그죠? 안 그러면 멘토가 뒤에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한다니까. 그럼 나한테 깝깝하고 좀 힘든 일이 올 때는 자연이 나한테 표적을 주는 거니까 이걸 갖다 내가 풀려고 들지 말고 내가 아직 이걸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네. 실력이 안 되니까 법을 찾아서 다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상기시키라고 지금 표적을 주는 거라니까. 근데 왜 표적을 주는지 사람들은 원리를 이해를 못해. 네 질량이 부족하다 이거. 부족하니까 법문 다시 들어라 얘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법문 들어가지고 나 시간 지나면 다 풀린다니까. 그때는 안 풀렸던 게 나중에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로 돌아가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지 지금 당장 풀으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네.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당장 풀 수 없으면 그냥 말은 들었으니까 내 안에 담아놨으면 됐고. 그죠? 내가 저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 되니까 저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법문을 들으라는 거지. 법문을 더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 되죠? 예. 그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 예. 이게 우리는 뭐라고 정해요? 자연이 주는 표적이다. 깝깝한 것도 어려운 것도 버거운 것도 상대하고 부딪히는 것도 상대하고 말다툼하는 것도 충돌하는 것도 전부 다 자연이 나한테 주는 표적인데 어디로 돌아가라고? 법을 찾아서 다시 들으라고. 상기시켜주는 게 바로 표적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 네. 그죠? 그 답은 뭐예요? 공부로 들어가요.